이때 중요한 거. 왜 발음이 하와 허냐? 하는 넓게 공기가 지나가기 편한 발음. 허는 하보다는 조금 좁아지게 해서 성대의 진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좁은 리드. 이해됐습니까? 하 넓게 만들어진 이 성대가 하 어떻게 하호 하호. 이때 허의 느낌이 하보다 깊게 느껴질수록 좋은 겁니다. 하호보단 하호 깊을수록 좋은 겁니다. 하 허니까 하호. 이게 뭐였어? 허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뽀뽀뽀뽀뽀뽀 하호. 허로 바꿀 때 새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은 오늘의 레슨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하면 저번 묻다 영상에서 분명히 연습을 해갖고 연습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러면 바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소리가 안 나고 갈갈거리고 소리가 안 잡힌다? 이유는 간단하죠? 연습을 안 한 거야. 이것만 바로 하려고 한 거지. 1번 영상이 있는데 2번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1번을 안 했는데 2번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재밌지? 소리 나올걸? 이게 이 570명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이 소리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어 씨발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40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어? 하는 사람들이 한 30-40명이면 충분해. 자, 그리고 1번 영상 어떻게 봐요? 장유진2 채널에 있습니다. 제 채널 들어가시면요 올려놨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 이순세 선생님 얼굴로 이렇게 웃고 있는 영상 1번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호 야, 천천히 다 설명됐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의 의미가 뭐죠? 질문하지 마. 자, 요 소리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틀었던 이 노래 한번 다시 들어볼래? 재밌게.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려 한다고. 괜한 어수고라 생각하지 말아요. 내 마음이 헛되니 말하고 정상이 없는 산을 오르려 한다고. 나의 무모함을 비웃지는 마요. 내 두 손을 놓쳐서 난 길을 잃었죠. 허나 멈출 수가 없나. 길을 잃었죠. 허나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나 사랑인 거요. 재밌는 거 나왔죠? 방금 틀렸죠? 다시 들어볼래 그 부분? 길을 잃었죠. 허나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나 사랑인 거. 모양 속에 나 홀로 잠들어 다시 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고프다. 여러분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이 부분. 왜 이 부분이 나는 안 될까? 이제 들어보세요. 너 네가 너 네 같은 날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답 나왔어? 너 네 같은 밤 그죠? 너 네 가시 아니라고 너 네 가 무슨 말이냐? 고음으로 갈 때 세고 확 하고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낸다라는 건지 답이 나왔어요? 하아야가 아니라 하 너 꿈이라면 이 되는 건 거야. 이해됐죠? 아직도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초고음을 낼 수 있나요? 불쌍한 중생들아, 내가 너희에게 미션을 주겠다. 다른 유튜버들 보다가 돌아오너라. 그럼 이 불쌍한 중생들아,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불쌍한 중생들아, 돌고 돌다가 와라. 그런 말이 있다. 비혼주의의 완성은 결혼이라고. 돌다 와. 아직 내가 볼 때 니네들 좀 더 당하고 와야 돼. 그런 생각하는 애들은. 돌다 왔는데도 안 되네요. 더 돌다 와라. 그래, 속세를 더 경험해보고 와라. 이 정도면 솔직히 니네들 학원이나 이런 데서 쓸데없이 돈 내버리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한 못해도 한 2년치는 준 것 같은데? 야, 한 2년치 준 것 같은데 솔직히? 아직도 우리 4월 라떼 소리 크기가 작은데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더. 예, 이제 귀찮아 저 얘기하는 거. 다녀오세요. 예. 돌다 오세요. 쓸데없는 성냥의 늪에 빠져서 돌다가 오세요. 그건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예. 나도 이제 생각을 해달라고. 솔직히 막 악플러드나 이런 애들이 막 저 새끼 뭐 돈만 한다고 한다고 하고 솔직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는 다 싫거든 막 그런 게. 마라. 뭔지 알죠? 근데 마음을 바꿨어. 형이 다른 레슨들도 보다가 느꼈어. 오늘도 영광이 형 유료로 해도 돼. 이 형은 유료로 해줍니다. 형은 유료로 할게. 자, 어쨌든 오늘 내용 어땠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성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올라오는 진동의 진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내가 가성으로 바뀌더라도, 압력으로 바뀌는 가성으로 바뀌더라도 그 진동값을 가지고 가려면 그 모양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라는 모양을 알아야 압력으로 바뀐 가성으로 가도 그 진동값을 찾아가는 거야. 하 이렇게. 아이고 2만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 걔를 찾아가게 만드는 건 거예요. 하 그러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집에 피아노가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나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스케일 연습 존나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케일 연습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가성으로 바꿔가. 1옥타브에서 3옥타브로 넘어가는 가성으로 넘어가는데도 이 질감을 찾아가는 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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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로 넘어가는 연습으로 하... 하... 흔히 얘기하는 빠사도 없잖아, 그죠? 하, 아, 이거를 계속 연습하고 압력이 좋아지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좀 세게 내갖고 원래는 빠그라져야 되는 소리인데도 내가 세게 내도 나중에 뭘 하겠어? 얘가 붙잡고 있는 그 감 위치를 알 거 아니야? 하, 그럼 갖고 가는 거야. 하. 그럼 갖고 가는 거야. 흩어져 날아가라 날아가라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날아가 이러고 그럼 갖고 가는 거야. 날아가 그럼 가지고 가는 거야. 자, 잘못된 소리. You can start. 자, 이제 좋은 소리. 자, 방금 영화가 뭐 했어? Supposed from the diaphragm. 여기서 횡경막이 supposed를 해주는 Supposed from the diaphragm.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죠? 아가야. 내가 이 영상을 옛날에 제가 성악 공부할 때 이 영상을 진짜 몇천 번을 본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려고 이 영상만 몇천 번을 봤었어. 빈채로 알겠어요? 빈차 노 빈채로 공부하시면 나옵니다. 그거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한 연습이 방금 이 연습이에요.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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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제일 많이 했어 진짜. 제일 많이 한 연습이에요. 작게 내면서 계속 그 위치에다 보내면서 가성으로 내든 뭐가 내든 작게 내더라도 아 하면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10년 20년 연습하시는 것보다 좋은 방식 찾아갖고 될 때까지 그냥 개 조지란 말이야. 조지란 말이야. 어? 그럼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이라사로